이런 운동을 배워보신 적은 없습니까? 어떤 격기 운동? 담력을 키워주시겠다고 태권도장을 갔는데 네. 가겠다고. 아 집에 가겠다고? 예. 네.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부딪히고 막... 싸우고 아. 어떤 이렇게 좀 그 예, 극한 대립의 상황 네. 이런 거 별로 즐기지 않아. 아 그렇군요. 어? 아유 아유. 안녕하세요. 어유. 안녕하세요. 아니 그 저기 뵌 적이 있네요 예전에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아이고 야 이거 아, 우리 뵌 적 예. 아니요. 아 저희 처음에 예, 뵌 적 있어요. 맞습니다. 네, 앉으시죠. 무도 네. 그 액션 배우다 특집할 때. 어 예전에 예전에 그때 계셨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 네. 탑클래스 액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무술 감독 우리 김선웅 감독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작품을 해주셨는지 좀 여쭤봐도 됩니까? 뭐 신의 한 수, 뭐 아수라, 아~ 밀정, 부산행, 뭐 베테랑, 범죄도시, 미스터 선샤인 150편 정도 된다고. 예, 네, 제가. 아~ 예. 아니 그 아~ 공유 씨가 그 영화 부산행 때 그 잘생긴 무술 배우분 한 분 계시다고.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유재석 씨가 뭐 네. 액션을 찍어요. 네네. 그러면 외모가 전혀 다르니까 네.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 외모 외모라기보다는 아니 아니 죄송해요 아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죠 아 느낌이 다르니까 뒤에서 네. 찍었을 때 느낌이 다를 거 아니야 예를 체격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고유 씨하고 네, 이런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느낌인 거고 왜냐면 비슷해 어깨 넓이하고 이게 딱 근데 예를 들면 만약에 유재석 씨의 대역을 했다고 하면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이니까 누가 봐도 지금 공유 대역을 갑자기 조셉이 해봐 이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얼굴이 비슷하면 되게 유리해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뒷모습으로 찍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살짝 찍을 수 이렇게 있지. 조금 더 돌아가고 찍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란 게 할리우드에 그 배우와 대역을 해주시는 분들이 같이 찍은 사진들이 막 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진짜 쌍둥이에요 쌍둥이 네, 어디서 그런 분을 어떻게 섭외를 했는지 네. 야. 네, 그 할리우드 같은 경우는 계약 조건에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어. 배우랑 피지컬을 그 맞추기 위해서 팔 둘레를 몇 인치로 맞춘다 아.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야, 디테일하다 야 이게 또 그런 게 있구나 근데 무도하셨을 때는 어땠었어요? 유재석 씨는 어땠어요? 솔직히. 뭐야 너? 뭐야?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무한도전 촬영할 당시에 저 기억이 나는 게 유재석님이 제일 잘하셨어요. 진짜로. 네. 제일 잘하셨어요. 진짜로. 네. 보세요. 네. 그게 실력적인 것만 뭐 봤을 때도 그렇고 이 임하는 태도가 아. 예. 아무래도 아. 무술 감독이 하는 일은 뭐 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흔히 생각하시기에 동작 그냥 만들어주고 뭐 배우들 대역해주고 뭐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조금 그 영역이 좀 많이 확장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제 일단 대본이 나오면은 이제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 액션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단순히 그 씬의 내용만 가지고 동작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 작품 전체의 그런 어떤 스토리라든지 캐릭터들을 잘 살려가지고 그런 액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액션 설계하시는 거네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어디서 싸우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거는 예, 뭐 예. 그냥 합을 겨루느냐 아니면 뭐 예. 단체 격투 씬이냐 뭐 이런 무술 감독으로 통칭해서 예. 무술 감독으로 통칭해서 어, 저 사람 그렇게 근데 연예인은 이쪽에 올리고 네? 아, 좀 무너지네요 무너져 네, 아, 저기... 무너져요 아, 왜 그러십니까? 아, 이분, 이,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분께서 연기하고 네. 형이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형이 좀 짜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둘 다 어, 여기 아... 연예인은 이쪽에 감독님이 연예인이고 아, 근데 난 처음에 딱 들어오시는데
어 이분이 무술 감독님이시라고? 이런 생각을 살짝 좀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잘생기셨어요.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아 예, 감사합니다. 어. 저도 어릴 적부터 액션에 관심이 너무 많아서. 조셉이 의외로 또 무술을 좀 해가지고. 아 예. 예. 막 덤블링 이런 것도 막 해요. 돼요 돼요. 아 진짜요? 네. 네. 아 한번 보여주시. 아 저는 뭐. 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바로 바로 뭐. 아 아닙니다. 아 돼요 돼요. 조세비 저는 돼요. 진짜. 아 진짜로. 아니, 죄송해요 제가. 뭐, 아니 돼요 아니, 돼요. 저는 아니, 진짜 원핸드로 이렇게 도는 것도 되고. 아. 바로 그냥 발차기 하고 아. 누워서 덤블링. 어 돼요 돼요 돼요. 어 그거 어려운 건데. 아 일단 하자 하자 하자. 네. 자 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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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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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믿고 했어. 구금 소리를 안 했잖아. 아니 저거. 어 저거. 어 저거. 아 미끄러져 미끄러져가지고. 아 미끄러. 조세비 일로 와요. 아 미끄럽네. 네, 미안해요 내가. 아 조세비. 아 스타일만 구겼네. 아 그리고 원태현 그 시인님이 주신 책. 네. 와 좋더라고요. 아 괜찮아요. 네. 가사 써주신다고 했잖아요. 어 가사 써주신다고 아. 진짜 조만간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저기 알기 모르게 그 유퀴즈에 나오신 분들 네. 아,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연락처 따가지고 그 MJ도 그렇고 네, 요즘 네. 이렇게 자꾸 유퀴즈 인맥들을 네네네네. 예. 거기 보면 막 액션 스쿨 위에 막 줄 매달아가지고 그렇죠. 로프 액션도 하고 막 뭐 와 와이어 액션 와이어 액션 네. 카메라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이게 사실 또 기술 아닙니까? 아 네 맞습니다. 예 이게 맞는 장면도 안 맞지만 진짜 리얼하게 맞는 듯한 느낌이 드는 한번 좀 보여주실 맞죠. 수 있습니까? 좀 아 네 그럼 간단하게 그럼 네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이게 어쨌든 그 파트너가 있어야 되니까 파트너가 좀 잘하시니까 그래도 첫 번째로 카메라 위치를 파악을 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하고요. 메인캠이 어디죠? 메인캠. 네, 메인캠에 네. 맞춰가지고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제 주먹을 때릴 건데요. 그 이 주먹을 그냥 보시면 네네네. 돼요. 보셔가지고 끝까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 네. 그거를 살짝 과하게 세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털어주시면 아, 이게 뭔가 아, 맞는 털어주면, 것처럼. 아, 네, 네, 맞는 것처럼 보이네요. 일단 안경 벗으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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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카메라. 이렇게 해서 제가 하면은 어, 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 아,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네. 지금은 근데 살짝 살짝 이렇게 이거를 미리 이렇게 튼 경향이 있어가지고 어. 이게 조금 더 사실 좀 참아야 되거든요. 참았다가 옆으로 지나갈 때 아, 근데 참는데 어어 맞으면 어떡할 거야? 맞으면 아니, 안 때리겠죠? 안 때리겠죠? 설마. 안 때리죠? 아니 그래요? 했을 때 동작이니까 확실해요? 저는 주먹 여기로 만들 겁니다 여기로 네.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어어어 아. 이거 괜찮았어? 네. 진짜 진짜 네. 진짜 만든 거 같았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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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때리려고 때리는 거 한번 때려볼게요. 네, 때리는 네. 거를 주먹을 여기를 일자로 쭉 뻗으시면 돼요. 아, 여기를. 예, 네, 그렇게. 그렇죠, 그렇죠. 어. 카메라에서 봤을 때 제 얼굴을 지나서 여기까지 나오게 이런 식으로 좀 더 아, 깊게 넣어주셔야 돼요. 깊게 넣어요? 이 상태에서 그냥 서서 이렇게 팔만 뻗으시는 게 아니라 어깨를 쭉 넣어가지고 아. 길게 뻗어주셔야 이게. 어깨를 쭉 넣어가지고 아. 길게 뻗어주셔야 이게. 알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실래요? 네. 오. 어땠어요? 어떻게 보이세요? 어땠어요? 네, 괜찮았나요? 아, 아 별론데요? 아니면 네. 많이 맞아봤으니까 그런지 맞아본 건 잘하는데 때리는 거는 때리기 약하죠? 약해요. 때려본 적이 없어. 풍경 중에 하나가 실제로도 싸움을 좀 잘하십니까? 저요? 네. 저 태어나서 싸움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요? 네. 학교 다닐 때 그냥 친구들하고 그냥 드잡이 하고 몇 번 하고 이거 말고는 네. 어 우리가 생각하는 드잡이 정도예요? 아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하는 드잡이는 뭐 어? 어? 우리가 생각한 드잡이는 이 정도예요. 주먹 이렇게 주시면 상대에게 실제로 상대에게 전혀 타격을 입히지 않고 그리고 서로의 마음만 확인하는 끝난 거라서 이제 운전 이제 미안해. 같이 떡볶이 먹고. 예, 떡볶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도인데. 네, 아니죠. 요거보다는 그래도 조금 주먹이 아, 그래, 그래. 아, 그러면은 이건 드잡이라고 네, 네.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드잡이는 저희 정도. 저 우리 정도죠. 네. 전혀 싸울 의사가 없다. 아, 네. 이 정도. 이거 맞으면 진짜 아프세요. 위협적으로 보이는. 네. 너,
주먹. 너의 급소를 나는 칠 수 있다. 이거 오지 말아라.